자,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글보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Vue.js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DAO는, DAO 같은 경우는 라이트나 업데이트 이게 오히려 더 비슷하세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뷰.jsp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글번호를 같이 넘겨서 삭제입니다. 삭제 버튼을 하면 글번호를 넘겨서 여기 넘기고 있죠. 넘겨서 삭제하는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삭제 처리는 글번호만 가지고 사용하는 뭐 뷰.js 글번호만 받는 게 뷰.jsp랑 비슷하시죠. 뷰.jsp를 복사하세요. 그다음에 붙여넣기 뷰 보드에다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서 delete. 여기 delete.jsp 여기 있네요. 그냥 delete.jsp 더블 클릭하세요. 이러시고. 자, 데이터 받습니다. 데이터. 여기다가, 데이터 받기를 합니다. 데이터 받기를 하시고, view.jsp에 데이터 받기 쭉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있죠? URL 받으시고, 데이터 수집 하시고, 실행합니다. 복사. 네 줄을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데이터 받기는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 URL을 받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인티자로 해서 파즈 아인트에서 넘버 받습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퀘스트에 셋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이스큐트에서 실행해 주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스큐트는 컨트롤 그 끝에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스큐트를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끝나면 바로 리스트로 가는 걸로 시킬게요. 아시겠죠? 예. 원래는 리절트 받아서 이게 뭐 틀렸으면은 비밀번호가 틀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시 확인하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URL을 집어넣는데 URI가 등록이 되어 있냐? 이제 그 저희가 뷰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슷한 내용이라서 뷰 서비스를 선택하시고요.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그 delete 서비스라고 바꿉니다. delete 서비스 삭제하는 서비스 delete 서비스 엔터 치세요. 자, 델리트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델리트 뷰 서비스를 복사해서 델리트 서비스로 바꿉니다. 되시겠죠? 바꾸시고 저희가 이제 델리트 서비스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자, 서비스 임포트 받았고요. DAO 필요하고요. 생성자에 의해서 DAO를 받고요. VO 리턴 타입 VO가 아니라 인티저 타입입니다. 넘어가는 건 넘버 받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 하면은 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인티저 타입에 해당이 되시고요. 오브젝트로 넘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얘를 넘버로 캐스팅해서 뭐 인크리즈 안 하니까 지웁니다. 조회수 1 증가시킨다 지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델리트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델리트 메소드를 실행하는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델리트 메소드 현재 없기 때문에 오류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류나고 있으면 만들면 됩니다. 뭐 지금 하는 거를 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제가 계속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그죠? 저게 뭐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귀를 열어놓고 자꾸 들어보시면 아 선생님이 똑같은 짓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AO 갑니다. 보드 DAO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보드 DAO에서 클릭 하시면 이동하시죠. 다 접습니다. 메소드 다 접습니다. 그냥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다 똑같으니까 업데이트 쪽 가겠습니다. 업데이트 쪽 가셔서 얘를 컨트롤 알트 여기 업데이트 쪽 가셔가지고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면 복사되시죠. 밑에 있는 거 델리트 메소드로 바꿉니다. 델리트 메소드 받는 거는 인티저로 넘버를 받습니다. 넘버를 받으시고요. 받은 넘버를 확인합니다. 델리트 메소드에서 넘버가 잘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넘버가 되시고요. 실행한 거는 리저트에 담으시고 커넥션과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커넥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아니라 델리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델리트 프롬 보드 되었나요? 외부 문장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델리트 프롬 보드 왜요? 넘버 같아야 되고 패스워드 같아야 되고. 근데 패스워드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그 지우겠습니다. 엔드 패스워드 그냥 넘버만 되시겠죠? 나중에 패스워드도 하셔야 돼요. 아시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델리트에서 SQL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뭐 간단해서 뭐 틀릴 것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1번 물음표가 1번밖에 없죠? 그 넘버입니다.
가우시고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set int 타입에 해당되시고 얘가 가든 넘버를 여기다 세팅해서 넘버입니다. 그냥 넘버 세팅 사용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글 삭제 성공이라고 삭제 성공 아니면 삭제 중 오류 게시판 글 삭제 중 오류 쓰시고요. 닫기 하시고요. 리절트 리턴 하시고요. 끝이에요. 아, 성사님이 계속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게 리턴 타입 바꾸고 그 다음에 SQL 바꾸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팅하는 거 바꾸고 여기 메시지 바꾸고 이거를 계속하고 있구나. 그죠? 서비스도 비슷한 거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메소드 여기 시행되는 메소드와 리턴 타입 자꾸 바꾸고 있구나. 되었죠? 이해되시겠죠?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인입 쪽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델리트 업데이트까지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록을 합니다. 보드 delete.jsp delete.jsp가 들어오면 delete 서비스 delete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해라 저장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하고 URL 쓰고 서비스 바꿔주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서버도 다시 돌아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삭제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이제 아무 글이나 한번 취소 눌러서 아무 글이나 게시판 리스트에 가서 아무 글이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막 써보시고 비밀번호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등록 누르겠습니다. 이제 삭제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글 보게 되고 있죠. 삭제 삭제된 거 보이시죠? 예. 다시 JSP에 링크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JSP에 링크 걸린 것에 대한 JSP를 만드시고요. 지금 delete 서비스 설명했으면 만드시고요. 거기 데이트 URL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될 데이터 수집해서 만드시고요. 데이터 수집할 거 뒤에다가 쓰시고 URL 앞에다 쓰셔서 보내시고요. 얘를 하려면 여기에 맞게 delete에 맞는 서비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드 delete 서비스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임포트 경고창 나오고 있는 건 안 쓴 것 때문에 경고창 나오고 있는데 지우겠습니다.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서비스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걸로 서비스 맨 처음에 한 개 만든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려면 DAU에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라는 메소드 만드시면 되고요. 메소드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셀렉트 부분과 여기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부분과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부분에 해당되는 걸 크게 구분이 되세요. 셀렉트 부분은 셀렉트 쪽에 있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조금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조금 고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 넘어가는 파라미터 고치시고 그 다음에 처리되는 SQL 문장 고치시고 데이터 세팅하는 거 고치시고 메시지 쪽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쳐주시고 다 고쳤으면 이미 서블릿에 가셔서 그 자기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로 서비스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등록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서버를 리스타트 하시고 그 다음에 돌리시면 그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